예, 오늘도 심동보 제동님 나와주셨습니다. 한동안 예, 잘 안녕하십니까? 지내셨겠습니까? 예. 아, 이게 참, 또 오늘 또 씁쓸합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이 특사가, 뭐, 대북 특사가 택스, 올라, 아니, 경제가 지금 엉망진창이고 54조를 썼다고 하는데 돈이 54조가 사라졌는데 뭐 일자리가 5천 개밖에 안 나왔다고 하는데 그 경제는 어디 가버리고 아니, 북한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게 특사가 왜 갔죠? 저는 왜 특사가 왜 갔냐면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번 특사의 주목지 그거라면서요. 남북 3차 정상회담 그 날짜 정하는 거하고, 또, 북한에서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 날짜. 그걸 정하는 거란다, 그게. 근데 그 정도를 위해서 특사가 5명이나, 예? 국가안보실장부터 국가정보원장 등 가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첫째는 왜 이해했냐면, 남북 핫라인 있잖아요. 예, 한라인 있지 않습니까? 핫라인. 왜냐면 그게 4.27 남북 정상회담 때 합의해가지고 그 설치한 거거든요. 그 정도 핫라인을 가지고, 그 직통으로 통하게 돼 있는데, 그 정도 날짜 정하는 거 가지고 그걸 특사 가야 됩니까? 두 번째는, 미국이 지금 북한이 비핵화 진전이 하나도 없으면서, 김영철이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인가요? 덜렁 편지를 보내가지고 미국을 협박했거든요. 예? 적대적 표현을 했다는데, 네. 구체적으로 이제 내용을 발표를 안 했지만 언론에 흘러나온 거는 이거 평화협정 체결 안 하면은 비핵화 못 하겠다는 말이에요. 그게 그 유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실망 및 화가 났겠죠. 뭐 이런 놈들이 있나. 그걸 폼페이 장관 가지 마라. 이래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것도 백악관의 직무, 결단의 책상인가요? 그 오벌 오피스의 그 직무실에 다 모아가지고 관련자들 가지 마라. 그 회의를 해가지고. 미국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데, 미국이 또 한국, 우리나라 정부에 비핵화 진전과 비례해서 같이 가자. 북한에 대해서. 근데 미국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만 계속 앞서 나가는 거예요. 특사단 비핵화 보내가지고 관계 없이 계속 뭐 해주려고 그래, 북한. 근데 북한을 도와주는 행위 자체가 지금 기본적으로 대북 제재 위반이에요. 그죠? 지난번에는 그 근데 그렇게 계속 도와주고 싶어서 안 달려. 미국은 반대하는데. 근데 특사를 보냈다 이거야. 가서 뭘 얻는 거죠? 뭘 얻어본 게? 뭘 약속할 수도 없어. 대북 제재 때문에 도로 철도를 연결한다, 도로를 연결한다, 연락사무소를 개설한다, 이거 전부 다 못해요. 뻔하거든. 약속을 하고 오면은 미국한테 제재만 걸려버려. 그리고 미국이 지금 벼르고 있는데, 잘못하면 저 제재 들어온다니까요. 대한민국이, 정부 기관이, 또는 은행이.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왜 저렇게 무리하게 특사를 보내느냐 이거야. 특사 뭐 저기 뭐뭐 뭐 임종석 그 비서실장 저기 홈페이지 보니까 아저 페이스북 보니까 특사단이 다시 평양에 갑니다. 우리 스스로 새로운 조건과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는 간절함을 안고 갑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을 평양 방문 일정을 확정하고 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폼페오 장관의 조기 방북과 북미 간 비핵화 대화의 진전을 위한 마중물 역할도 충실히 해주길 바랍니다. 냉엄한 외교 현실의 세계에서 미국의 전략적 인내와 동의 없이 시대사적 전환을 이룬다는 건 사실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전례 없이 강력하고 긴밀하게 미국과 소통하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여 결국 내일을 바꾸는 건 우리 자신의 간절한 목표와 준비된 능력임을 새삼 깨우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수 있는 만큼 내일은 다르게 시작됩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특사단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거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지금 가이드라인은 문제가 아니고요. 저 페이스북에 그저께 올린 내용인데, 9월 2일 날요. 저도 봤어요, 페이스북에서. 근데 나는 믿기지 않더라니까. 이게 대통령 비서실장이 쓴 글이 맞느냐? 첫째, 이게 뭐 대통령 비서실장이 저런 걸쓸수 있습니까? 저 대통령 비서실장의 자격은 뭔데, 자기보다 더 상급자일 수도 있는, 대통령 안보실장, 청와대 안보실장하고 국가정보원장이 포함된 특사단에 대해서 저런 지시 및 당부에 글을 올릴 수 있어요? 저게 대통령 비서실장이 할수 있는 글입니까, 저게? 저거는 대통령이 하는 일이죠. 그죠. 그게 대통령의 권한을
비서실장의 대리를 대통령 권한 대행입니까? 저거는 아, 그러니까 나는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비서실장이 저렇게 나서는 위치입니까? 숨길 빚잖아요. 예. 비서실장 원래 드러나는 위치가 아니에요. 예. 그리고 대통령 개인 보좌하는 게 비서실장 임무잖아요. 예. 보이지 않게. 그런데 예. 저렇게 SNS 공개적으로 예. 저런 그 당부의 지시의 글을 예. 대통령 비서실장 자기 정치하는 거예요. 저거 저거는 그죠. 저거 한마디로 저 넘어버렸어요. 자기 분수를 한마디로 넘어버린 거예요. 저거 비서니까 안일비자 쓰는 모양인데 비서가 아닌 모양이죠. 아, 저 자기 분수를 넘었다니까. 네. 저 어떻게 보면 저 처신이 굉장히 위험한 처신이에요. 자기가 그게. 대통령인 것처럼 행동하는 거 아닙니까? 아마 저게 아마 저 비판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일부 비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예. 제가 보기에도 상식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 스탈린 그 구소련 스탈린 보면 스탈린 밑에 아 트로츠키 그리고 저기에 네. 지금 여러 가지 표현이 많은데 네. 뭐 대미 관계도 놓고 북한 네. 문제도 놓고 쭉 해서 정책적인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참 저 비서실장이 참 저런 거를 어 자기가 뭔데 말이야. 그리고 미국하고 소통하고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강력하고 긴밀하게 또 강력한 뭐 이런 일을 놓으면서 이게 저 표현이 말이에요. 네. 지난번에 그 리비아에 우리 교포한 사람이 납치됐죠. 예. 그때 저 청와대 저 대변인이 예. 발표한 게 있어요. 그런데 예. 그거 지금은 그것도 한번 따져봐야 돼. 그렇게 막 사막에 뭐 뭐랬죠? 침묵에도 뭐 귀를 기울이며 뭐 이런 뭐 하면서 문학적인 시적인 표현을 하고 그랬거든요. 예. 엄청나게 언론에서 때렸어요. 예. 아니 대변인이 정확하게 사실에 입각해서 예.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이거를 의도를 의지를 발표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 감성 그것도 그 납치된 그걸 사건을 가지고 예. 그런 시적인 표현을 예. 감성을 건드리는 표현을 그걸 할 필요 있느냐 그런 말 그 좀 주제는 없는 그 표현을 했다 했는데 이걸 이 표현도 비서실장 페이스북 그 글을 보면요 예. 이거 문학적인 표현을 하려고 애를 쓰는 흔적이 역력해요. 간절한 목표와 준비된 능력임을 세상 깨우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자기가 대통령. 이거는 비서실장이 이런 걸 꼭 자기가 꼭 글을 써서 표현하려면 사실이 객관적으로 단순 명료하게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예? 저거를 가지고 이거 국민들이 저거를 가지고 감성을 느끼게 할 필요 없어요. 예, 예, 예. 나는 저 참 그 주제는 없는 표현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제가 어머니 준비된 간절한 목표가 뭐냐 이거야. 지금 예, 예. 노는 말이죠. 결국 내일을 바꾸는 건 우리 자신의 간절한 목표와 준비된 능력을 세상 깨우치는 간절한 목표 도대체 뭐냐 이거야. 나는 이걸 묻고 싶어요. 북한 비핵화냐. 예. 진짜 예. 진짜 당신의 간절한 목표 북한 비핵화냐. 아니면은 북한을 도와주는 게 네 목표냐. 북한 정권을 예. 분명히 해라 이거야. 예. 그 내가 보기에는 비핵화가 간절한 목표가 아니고 예. 지금 하는 정부의 일제 1년의 그거를 보면요. 예. 어, 저 도로 연결, 철도 연결 뭐 예. 기름 갖다 주고 계속 뭐. 등등 그런 것이 예. 비핵화 말은 한마디도 없어. 예. 비핵화가 안 되면은 예. 절대 할 수 없는 정책을 계속 지금 하거든요. 예. 그럼 그게 나는 간절한 목표로 보인다 이거야. 아... 예? 예. 그 미국하고 완전 엇박자라는 거. 그러면서 미국하고는 강력하고 뭐 이렇게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예. 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이게 헷갈린다 이거야. 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야 30일 현지 시간 블룸버그 예. 통신과 백악관 인터뷰 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곧 거짓 평화 쇼가 끝나는 소식이 들릴 것 같다. 참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말인데 사기친 자들은 긴장해야 할 듯. 예. 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사람들이 이해 못할 정도로 김정은에게 무한 인내 중이나 모든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 뭐 저기 이런 이야기를 지금 그러니까 저게 예. 영어로 이제 운문이 나오는데요. 보면은 예? 'In the world'라고 돼 있어요. 예, 예. I have greater patience 예. than any human being in the world.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예. 어떤 사람도 이해 못할 정도의 인내심을 가지고 있다. 자기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김정은에 대해서 참을 만큼 참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참을 만큼 뭘 참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후에 3개월 지났는데 자기 속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속았다고 생각하는데 뭐 핵 폐기 16을 뭐 쓸데없는 풍계리 핵 실험장 폐기하고 뭐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 폐기 이 정도 쇼했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자기들 비핵화 조치를 하고 있다고 지금 하는데 말도 안 된다 이거지. 트럼프 생각해도 실질적인 비핵화도 하나도 안 했다 이게. 리스트도 안 내놨다 이게.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완전 인내심이 그냥 돌 지경까지 왔어요. 지금 민주당에서 폭격하라고 북폭하라고 계속 지금 그런 그리고 이거 그때 있잖아. 해가지고 사람들은 내가 이걸 내에 대해 이해를 못할 거다. 내가 이제 그렇게 쏘고 가지고 내가 인내하고 있는 걸 이해를 못할 거다. 하면서 마지막에 뭐냐면 the whole situation could change 해놨어요. 모든 상황이 바뀔 수 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지금 불가피한 내 개인 사정에 의해서 또는 뭐 정치적 상황에 의해서 참고 있다. 참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11월 중간선거예요. 중간선거 끝나고 나면 11월 중간선거 때까지 나를 제발 그대로 있어라. 건드리지 마라. 뭐 더 잘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기대는 안 하는데 수틀린 행동하면 그전에도 나 조지겠다. 근데 근데 중간선거 때까지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가 하나도 없다. 그때는 내가 모든 상황을 바꾸겠다 이거예요. 저게 무서운 지금 표현을 한 거예요. 아, 뭐 근데 미국은 저렇게 나가는데 근데 the whole situation 안에는요 대한민국도 들을 수 있어요. 대한민국 the whole이라는 표현 안에 그러니까 북한뿐만 아니라 북한 정권의 속임수에 동조해서 그게 쏘아가지고 내한테까지 와서 나를 내까지 쏘긴 그러니까 그 저 보증인이잖아요 한국 정부가. 그 보증선 사람들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저 홀 안에. 아. 바꿀 수 있다. 체인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국 정부까지 손볼 수 있다. 제재를 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지금 무섭게 받아야 된다니까. 근데 저거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적당히 생각하고 뭐 개성 연락 사무소를 개소를 하겠다 등 그 미리 물어보지도 않고 거기 막 경유도 보내고 뭐 전자제품 뭐 전기시설 보내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 이미 실수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석탄 있죠, 석탄. 석탄 밀반입 문제, 그건 제가 밀수거든요. 밀수죠. 그거 지금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미봉이 안 된다니까요. 그 어쨌든 간에 북한의 선전 매체가, 선전 매체를 통해가지고 이 5일날 대북 특사단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어요. 5일날 올 때 뭐 이런 걸 해와라. 그러면서 남북 관계 개선을 미국이 방해하고 있다 주장했고, 판문점 선언에 민족 자주 원칙을 합의한 것을 뭐 강조를 했고 미국 간섭 벗어나 우리 민족끼리 또 해결하자 이런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이 하는데 이 보니까는 김정은이가 이 노동신문 보면은 북한 문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촉구와 임종석이 자주노선 적극 찬동하고 나서 임종석이가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윈가 보죠. 서열상 이 지금 왜 뜬금없이 대통령 비서실장이 비서실장 노동신문이 저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번 대북 특사단 올라갔지 않습니까? 오기 전에 저걸 저 노동신문에 전날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어제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면 특사단한테 가이드라인 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니까 그 너하고 우리가 잘 통한다. 그 미국하고 지금 엇박자가 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 요지는 미국한테 그 간섭받지 마라. 우리하고 의논해가지고 하자. 그러니까 북한이 원하는 거는 미국은 절대 비핵화 전에 제재를 못 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 말 듣지 말라는 게 무슨 표현까지 미국 눈치 보지 마라. 이 얘기 나와요. 지금 쭉 읽어보면요. 눈치 보지 말고 우리끼리 하자는 거는 미국 말 듣지 말고 우리한테 도와주라 이거예요. 제재, 경제협력, 지원. 그 돈 갖다 주라. 제 핵심은 인프라 투자예요. 그 김정은이 지금 저 속 마음이 저 쭉 드러나는데 철도 도로 연결하고 뭐 금강산 그저 개성지구 아니 저 원산지구 뭐 관광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개발하고 해가지고 북한 경제를 미국 지원이 아니라 우리 한국 정부의 투자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니까. 그리고 핵은 거기는 절대 그대로 있으면서.
그러니까 핵 경제 병진 논쟁의 본질이 이거라니까요. 예. 핵은 절대 포기를 안 해. 예. 대신에 한국 정부 지원 투자를 받아서 예. 경제를 이렇게 그러니까 핵은 됐으니까 경제만 이렇게 뭐 병진이 되는 거야. 그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미국이 방해 된다 이게. 미국에서 벗어나라. 그러니까 탈미 민족 자주 예. 이걸 하자. 예. 우리끼리 민족끼리 예. 우리 민족끼리.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 비서실장 예. 민족 자주 노선 예. 그거를 맞다 올려주는 거 아니야. 예. 그리고 판문점 선언을 북핵 비준을 해 법적 효력이 생겨 꼴 야당까지 반대를 못 한단 말이야. 예. 그게 판문점 선언대로 하면 1, 2항이 전부 경제 협력이야. 예. 평화 체제 구축 이거잖아요. 예. 사망에 한반도 비핵화라고 이렇게 놓는단 말이에요. 예, 예. 그 1, 2항은 전부 다 북한하고 경제협력하고 자기들 체제 보장해줘 이거란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판문점 선언을 지금 잘 안 되니까 예. 비준 받아라.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비준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말이 맞다, 임종석 말이 맞다 이렇게 노는 거예요 지금. 북한 지령받고 이 비준 요청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찰떡궁합이에요. 아. 북한 김정은 정권하고 문재인 예. 정권하고 예. 찰떡궁합이에요.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김정은 위원장 그 부위원장 그 누구야 서기자 이거 찰떡궁합을 맡고 있는 거야. 미국하고는 완전히 어긋나고. 이거 보니까 AP통신이 북한 김정은의 의도는 대미 개방이 아닌 한국 자본의 투자 유치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예. 예. 이렇고 저기 또 요 밑에 보니까. AP통신 평양 지국장은 3일 북한의 신규 관광 개발 후보지로 꼽히는 칠보산발 기사에서 김 위원장이 북한의 새 경제발전 전략을 위해 중국과 한국, 미국과의 외교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김 위원장이 본 목적은 대북 제재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기반을 무너뜨리고 미국의 제재를 멈추는 그러니까. 데 있다고 강조했다. 네, 네, 네. 예. 벌써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자, 지금 페네타 전 미 국방부 장관이 직격탄했네. 미국 정상회담 쇼였다. 근데 이건 뭐 쇼인지 몰랐겠습니까? 뭐 알면서 속아준 거 아니겠습니까? 아, 저 양반이 페네타 전 국방장관이 예, 예. CIA 중앙정보국장도 한 사람 아니에요. 아, 예. 이게 그러니까 북한 걸 다 꿰뚫고 있는 사람인데 예, 예. 이게 지금 이제 저에게 튀어나온 거예요. 그런데 미국 지금 조회에 예. 의회는 물론이고 그 트럼프가 6.12 예. 정상회담에서 김정은한테 속았다, 예. 당했다 이야기가 거의 그 주로 그거예요 지금. 예. 그런데 이제 근위 있는 저런 사람 입에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 놓은 거예요. 속았다. 예. 그러니까 모두 다 쇼였다. 모두 다. 예. 그러니까 all about show 이런 예. 표현이 예. all about show. 예. 모두 다 쇼라 이거야. 예. 뭐 그러니까 일부 속은 게 아니고 다 속았다는 게 다 속았다. 그게 정신차려라의 뜻이에요. 예. 어쨌든 간에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자기가 북한을 치고 싶으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명분이라든지 이 저 국내 미국 내에 뭐 반발 이런 것도 무마뜨리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전부 다 트럼프 대통령 보고 네가 속았다고 빨리 저기 북한 제거하라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명분이 쌓인 거예요. 명분을 예. 해상 봉쇄를 하든 예. 뭐 경제 제재는 뭐 압박 그럼 저 당연 하는 거고요. 예, 예. 계속 지속한다고 그랬었고. 예, 예. 근데 이제 무력 문제가 있는데 예. 해상 봉쇄를 거쳐서 무력으로 이제 그 뭐 참수 작전을 하든 예. 북폭을 하든 이 명분이 이제 충분히 쌓였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트럼프가 북폭한다고 미국에서 반대할 수가 없어요. 왜? 언론이고 의회고 뭐 야 그다음에 여당이고 야당이고 말이죠. 공화당 민주당 예. 할 것 없이 전부 속았다. 트럼프 이거 잘못했다. 너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 내가 어떡할 거야. 그러면 그 방법밖에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항의를 못하게 됐다니까. 그러니까 예. 충분한 여론이 형성됐다. 맹물이 축적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예. 우리 정부만 예. 저걸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건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 그걸 뭐 이제 몇십 년 전부터 대통령 하려고 했으니까 공부를 했을 거고 몰랐지는 않았겠지만은 명분을 축적하기 위해서 일부러 쏘아주는 연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쏘가준 연기를. 저도 그렇게 믿고 싶은데 예, 예. 쏘을 리는 있겠습니까? 충분히 예. 그 많은 보좌를 예, 받고 예. 우수한 정보를 접하는 그 전에 또 자기 나름대로 북한에 대한 인식이 있는 분인데 예, 예. 그 쏘을 리가 쉽지 않거든요. 예,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의도적으로 쏘아준 척했다. 예. 이게 오히려 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 어차피 북한의 핵 문제라는 예. 거는 인터넷만 뒤져도 1950년대부터 시작한 거라고 다 리스트가 예. 나오는데 예. 그거를 몰랐다고 하는 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예, 명분 축적을 폭격을 하기 위해 가지고 명분 축적을 뭐 했다고 보는 게 그게 더 현실적으로 예, 올바른 해석이 아닌가 예, 예, 맞아요. 그리고 지금 국무부가 태평양 도서 국가들의 선박 관련 뭐 대북 제재 이행 역량을 지원하고 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와 이제 저러면 서서히 이제 해상 봉쇄 쪽으로 가고 있고요. 국무부가 북한 여행을 네, 경고를 했는데 아니, 승인 받더라도 육서 작성하고 가라. 근데 가서 죽어도 모르겠다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예, 예. 지난번에 두 명 그 오토 원병 원병 예. 하면서 곤욕을 치렀잖아요. 그 예, 예. 돌아가자마자 일주일 만에 죽어버렸단 말이야. 그죠, 예. 그래가지고 그 얼마나 그 미국 국민들 분노를 그죠. 일으켰습니까? 그런데 예. 근데 하여튼 미국 국민이 저 외국에 억류된 걸 굉장히 민감한 나라예요. 예, 예. 특히 미국은 예. 한 명이든. 예. 근데 저렇게 한단 말이야. 예. 일체 이제 앞으로 북한에 여행지를 따먹고 놓고 가서 억류된다 이렇게 하죠. 못하게 한단 말이야. 예. 아예 원천적으로 원인을 예. 없애는 거죠.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만 예. 지금 저 개성공단에 남북연락사무소 개설하면 한 20여 명 가서 근무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건 완전히 북한으로 봐서는 특별 인질이에요. 특별 인질. 예. 인질을 잡을 수 있어요. 유사시에. 아, 유사시에. 그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거. 예.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예. 아니 그 저기 뭐야 뭡니까 시진핑도 북한 안 가는 모양이더라고요. 간다 갈 것처럼 했다가 자기도 인질 잡힐 거 걱정했는지. 그러니까 중국 주석 시진핑까지 꼬리 내리는 거예요. 미국한테 지금. 예. 예. 근데 우리 지금 겁 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하루가만이 법무서인지 모른다고 지금 아유 지금 어쩌려고 저러는지 아니 나중에 미국이 다 개인적으로 제재를 때리면 저 사람은 여적죄 적용받는데. 자, 미 상원 의원들이 북한 비핵화 조치 없으면 새로운 제재 법안을 통과 추진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법안 올라온 것들을 그냥 이제 인준 비준. 예예. 예. 그 이미 작년 7월달하고 예. 10월달에요. 예. 그 원유 아니 금융 제재를 위한 그 브링크법이라는 거. 예, 브링크. 예. 제 놓네요. 예. 그다음에 10월달에는 저 원유. 예. 예. 제재를 위한 그 리드법. 예. 그 브링크 리더 이런 상원인이죠. 예, 예. 이미 저 발의를 했어요. 예. 그 예. 이미 계류돼 있어. 왜? 예. 그걸 통과시키겠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죠. 통과시키면은 그 바로 시행이 되는 거거든. 시행되면 이제 완전히 뭐 원천 봉쇄가 되고. 초강력 제재예요. 예. 그러니까 금융 돈 마음대로 그래 못하고. 예. 그다음 원유 예. 지금 50만 배럴이 저 상한이지 않습니까? 그그 예, 예, 예.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사 작전 들어가는 거예요. 고사. 안 싸우고 그러니까 이게 제일 좋은 게 안 싸우고 저거하고 안 싸우고 이겨가지고 이기는 게 제일 좋다 이제 그래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이 그 손자병법을 여러 번 많이 읽었다고 하지만 그런 전략을 쓰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뭐 다. 오늘은 조금. 그 미국은 지금 그러니까 예. 지금 11월 중간선거 예. 그걸 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지금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차근차근. 예. 그러니까 저게 비핵화가 스스로 지금 약속대로 안 하면은 예. 다른 수단을 통해서 예. 초강력 제재를 하고 예. 그다음에 지금 아까 뭐 쭉 그 놓았지 않습니까? 예. 그 북한의 그 해상 봉쇄 관련 예. 그. 예. 예. 그런 이제 봉쇄하면서 군사 작전을 이미 그 메시지를 띄웠거든요. 그저 예. 며칠 전에 예. 그저 미국 국방부 장관이 예. 연합훈련 중단 다시 없다 이 말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연합훈련 재개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자 군사적으로 경제적 제재에서부터 군사적인 것까지 예. 조치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럼 요청하면 이제 필요하면은. 북한 정권 붕괴까지 놓을 수 있죠. 아, 이게 지금 올 저기 모든 지금 시간이 11월 달 중간 선거로 맞춰지고 있는 뭐 그런 예, 예.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예, 예.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예. 추세로 가고 있는데 아, 이게 정말 그 문재인 정부가 예. 대북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막무가내로 뭐 그냥 그 미국과 엇박자 내면서 예. 그걸 하는 게 아닐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근데 지금 오늘 뭐 핵심적인 이야기는 다 한 거 아닙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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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더 이상. 예. 아, 저는 이제 이번에 예. 대북 특사 간 거 별 기대 안 합니다. 예. 내용이 없어요. 뻔해요. 예.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쓸데없는 짓을 한 거죠. 제가 예, 지금 뭐 원유도 기차로 이렇게 반입하려고 하다가 뭐 유엔사에 걸려 제재당하고 뭐 이랬는데 그게 뭐야 통일부 차관이 두 번이나 찾아갔다고 한 번도 아니고 아 그렇습니까? 그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겸 그 예, 예, 예. 그거는 이제 유엔군사령관 예. 자격을 불허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 노 그게 무슨 그 유엔군사령관 미 육군 사성장군 개인 결심이겠습니까? 예. 그거 아마 트럼프가 그 지시한 거예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예. 야 허가하지 마 한 거예요. 그 사실. 그 누가 뭐 통일부 차관이 간다고 그걸 할 수 있겠어요? 그게 지금 아주 그 저 어떻게 순진한 건지 뭘 모르는 건지 예? 뭐 아니란 건지 태만한 건지 나는 예. 모르겠어요. 예. 참 헷갈립니다. 예. 아 근데 국민 참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가올 11월 넘어가면 싸늘한 바람이 불 거다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내일 갔다 와서 예. 뭐 거의 나오겠지만은 그 이번 그 북한 핵 문제의 이게 저 정상회담 매 그 예. 아까 뭐 그 쇼라고 그랬죠. 예. 모두 다 쇼. 예. 그게 정확하거든요. 예. 쇼로 이제 다 드러났는데 예. 그게 이제 확실해지면은요 그 예. 책임져야 돼요. 예. 안보라인은 예. 최소한 다 책임져야 돼요. 국정원장, 국가안보실장, 뭐 통일부 장관 그 관련 있잖아요. 예. 쌍그리 물갈이하고 새로 해야 돼요. 예. 정치. 예. 아니 근데 제가 뭐 답답한 게 다들 서울대 나오고 서울대 정치 얘기학과 나오고 명문대 나오신 분들인데 그 왜 그런 어리석은 미국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 왜 그래 어리석은 바보 바보 같은 바보 같은지. 아니 진짜 그러니까 요즘은 야 씨. 저기 대학 갈 필요 있냐 대학 가가지고 하는 게 다 그래 어리석은 짓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자 오늘 뭐 오늘 좀 짧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예. 그래도 뭐 핵심적인 전곡은 다 찔렀는데 예. 아, 이게 매번 이렇게 나와 주신 우리 저 신동구 제동님께 다시 한번 이제 그 감사 말씀 드리면서요. 그 어떻게 그 구독자 신청은 좀 많이 늘었습니까? 예. 1000명 넘었습니까? 네. 지금 한 1500, 아야 1200, 아야 네. 1200명 가까이 됩니다. 1200명. 오. 오 축하드립니다. 예. 아니 그래도 아니 그 팬이 많이 생겼어요. 팬. 예. 그게 제 이걸 방송을 기다리시는 분이 예. 댓글 다시는데 이런 거 많이 예.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아, 이 방송을 좀 더 성의 있게 또 뭐 우리 성 대표님 많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예. 진행을 잘해 주신 덕분에 잘 이렇게 포장이 돼 나가는데 예, 예. 제가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저 신동구 자유애국TV 가셔가지고 저 구독 신청 안 하신 분은 구독 신청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기 그 거기 가서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댓글을 많이 달아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이렇게 용기 내가지고 지금 용기 내가지고 나오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예. 그럴 때수록 계속 아 잘하십니다 힘내십시오 파이팅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면은 또 두 분 다른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시면은 또 이 보수 진영에 또 새로운 한 명의 이 스타가 또 이게 탄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말할 수 있는 이 스피커 이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명망 있는 분들이 여러 분이 막 생기면은. 그분들이 한 말씀 한 열 분이 나와가지고 매일 나와서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대한민국 나라 지켜지는 건데 사실은 이 저희 같은 젊은 사람들은 현장 가가지고 치열하게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아 이 지금 말을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예, 예, 예. 안타까워요. 작년 예. 7월 8월 그때부터 이 유튜브를 시작을 한 거거든요. 절박한 마음은 야 이거 나라 망할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뭐 저 너무 그 실망하실 필요는 없고요. 점점 예. 제가 보기에는 나아지고 예. 있어요. 예예. 많이 국민들께서 많이 유튜브 시청하시면서 예. 제가 댓글 보면서 많이 느끼거든요. 예. 아 이게 많이 그 나아지고 있다. 예. 그러니까 제가 그 방송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거죠. 아 예. 근데 이런 게 많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 분이 하잖아요. 예. 이게 이렇게 확산이 되면은. 예. 그 국민들이 각성하고 또 이게 그 결전 의지 예예. 국민들 이게 의지가 결집되고 예예. 그렇게 결과적으로 이제 이게 그 정부도 예.
문재인 정부도 뭐 저 또 그런 거 모르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냥 부담 느끼실 거고 그러면서 그 정책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거 조정하고 예, 예. 결국 국가 이익이 기여하는 방향으로 그 바람직하게 이제 조율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지금 이 메이저 언론에서 지금 유튜브 채널들을 이게 보수의 유튜브 채널을 막아야 된다고 해가지고 계속 가짜 뉴스 프레임 뭐 또 씌우고 예,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예, 있는데 그리고 지금 구글 코리아도 이 소위 말해서 지금 친중 기업 구글 본사가 중국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예. 친중 기업이고 이제 뭐 구글의 전략 기획 본부장이 이제 뭐 민주당으로 가고 이런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이 고사시키기 위해 가지고 광고를 여기다 안 걸어준다든지 뭐 아니면 영상이 한창 올라갔을 때 강제로 꺼버린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냥 그런 예, 저기 뭐 소위 말해 장난질을 치고 있습니다. 예. 그 언론 단합이죠. 그러니까 이 유튜브가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 그 유튜브까지 단합이 들어온다는 거는 자기들의 선전 선동이 안 먹힌다는 이야기. 아, 그래 그런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예, 예. 그 함부로 그 저 그게 통계를 조작한다든가 예, 예. 뭐 이런 또는 SNS 이런 활동 이런 것을 예. 규제를 해서 뭐 자기들 의도대로 하게 그런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예. 그거는 바로 예. 뭐 직망합니다. 직망 바로 망합니다. 망. 예. 예, 진짜 그거는 사례가 많아 역사적으로. 예. 그런데 절대 예. 그런 위험한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이 소위 말해서 똥줄에 탔는데 완전 코너까지 몰렸는데 여론 조작이고 통계 조작이고 뭔가 하려고 하면은 유튜브에서 매일매일 나가서 때려. 제가 저 오해를 할 누가 하실 수 있는 저는 저 정치가가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내가 뭐 지금 문재인 정부가 망해가지고 예. 자유한국당이 집권하면 좋겠다는 사람도 아니에요. 왜? 예. 나는 정치가 아니고 예. 제가 권력을 쟁취할 이유도 없고 예. 정권을 교체할 이유도 없고 아무런 거 아니에요. 예. 무조건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예, 예. 국가 예. 잘 되는 건데 지금 정부가 하는 일이 성공을 해야 국가가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성공하도록 제가 그 제 나름대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예. 예?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라니까요. 예, 예. 문재인 정부를 망하고 하면 이런 이야기 할 필요 없어요. 예. 망하기를 원하면. 예. 예. 저희도 문재인 정권이 성공하기를. 그렇게 집권 세력이 뭐 자유한국당이든 뭐 더불어민주당이 예. 집권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예. 어느 당이 집권하든 좌파 저 정당이 집권하든 우파 정당이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예. 할 수 있죠 그거야 예. 정책 그. 한데 나라는 아니라 이거야 예. 누가 해도 나라는 국가 이익이 극대화 되고 예. 국민이 행복하고 안전하고 말이죠 예. 이게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웃기는 게 노무현 정권 때. 이 보수 노무현 정권이 좌파 정권이고 반미 정권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해놓은 업적이나 이런 걸 보면 이 보수 정권이 할 수 없었던 것들을 그냥 다 밀어붙여버리고 그러니까 한미 FTA 예. 제주 해군기지 예. 이라크 파병 이런 거는 전부 굉장히 보수 정권도 어떻게 보면 하기에 저 좀 부담스러운 게 있어요. 예. 이라크 파병 같은 거는 근데 하다네. 예. 그런 거 본받으라 이거야. 예. 그런 예. 거는 우리가 이제 박수를 칩니다. 그리고 그때도 국방비도 어마어마하게 또 국방 중위했고. 증액해가지고 예. 이지삼도 막 나오고 그때 만들어 놓은 이지삼이나 이런 국방력 가지고 지금까지 우려먹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잘못한 것도 물론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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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다 잘할 수는 없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그런 건 굉장히 보수 색채가 짙은 정책이거든요. 예. 그리고 굉장히 큰 정책이고. 예. 결단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예. 그걸 했단 말이에요. 문재인, 예. 저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그 문재인 대통령 지금 일일이 지났는데, 예. 그러한 그게 없다, 이 말이야. 내가 보기에는. 옆에서 하는 걸 봤을 거 아닙니까? 있잖아요. 그리고 북한 핵문제라고 제가 또 노무현 대통령 같으면 뭐, 노무현 대통령도 북한한테 또 잘해주려고 뭐 한 게 있어요. 예. 하지만 뭐 지금 살아 계시면 어떡할지 모르겠지만은, 예. 하여튼 중요한 안보 문제라든가 굉장히 이런 거는 큰 일이 걸렸으면 하는 거예요. 잘못되면 바꾸고 예. 뭐 소득수도 성장해가지고 일자리가 더 오히려 줄어들어 버렸고 말이야. 예. 근데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 수다 예. 해가지고 예. 다시 바꾸는 거야. 예. 근데 그런 걸 가다놓게 해야 되는데 계속 그냥 고집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저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 말씀처럼 뭐 갈 때까지 가서 터지는 걸 기다리는 사람처럼 한다 이거야. 예. 그러면 안 된다 이거. 예. 아무튼간에 그 대한민국이 점점 처음에는 작년 7월 8월 이때만 해도 대한민국이 망하는 줄 알았습니다. 예. 망하는 줄 절대 알았는데, 안 망합니다. 예. 이제 점점 대한민국이 안 망하는 쪽으로 예, 예.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예.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저희가
이 목숨 걸고 예 사소하겠습니다. 목숨 걸고 막 방송 나와가지고 막 욕하고 막말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저 막 한 것들이 그나마 보람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자 우리 끝까지 사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다들 고생하셨고요. 저 오늘 또 나와주신 우리 저 신동구 제동님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네 예, 고생하셨습니다.